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학주입니다. 증시에는 두 종류의 참여자가 있습니다. 가치 투자자 그리고 모멘텀 트레이더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는 스스로를 가치 투자자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가가 하락할 때 사고 오를 때 판다고 해서 모두 가치 투자자는 아닙니다. 저는 한국 시장에서 제대로 된 가치 투자자는 딱 한 번 봤습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가치 투자자는 투자 대상의 절대 가치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분들이죠. 시장 참여자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과잉 행동을 하고 그래서 그들과 반대로 가서 차익을 얻겠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주가가 장기적으로 자신이 정해놓은 내재 가치로 회귀할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주가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적은 단순한 투자 대상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도 도입기나 성숙기에 있는 종목보다는 늙은 주식을 선호합니다. 그가 애플을 이제서야 투자하는 이유는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많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가치 투자자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먼저 금융자산 가격 거품 때문에 절대 가치 측면에서 매력적인 투자 대상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펀더멘탈한 요인 이외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치적인 이슈 등 혼란을 야기하는 변수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모멘텀 트레이더는 시장이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또 좋은 일이 생긴 종목에는 더 좋은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추세를 따른다는 입장입니다. 부안해동한다는 비판을 받지만 검증된 아이디어를 따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대부분이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모멘텀의 나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추세가 너무 늙기 전에 빠져나와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투자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는 첫째, 너무 작은 모멘텀을 쫓는 경우입니다. 가급적 길게 진행되는 커다란 모멘텀이 나이를 파악하는 데 수월합니다. 둘째, 공부를 하지 않고 주가만 따라다니는 경우입니다. 투자 대상의 90% 이상을 알아야 남보다 먼저 대응할 수 있습니다. 셋째, 너무 일찍 파는 경우입니다. 워렌 버핏도 1966년 디즈니를 4달러에 사서 이듬해 6달러에 매도한 적이 있습니다. 50% 차익을 남기고 팔았죠. 그러나 지금은 170달러입니다. 원래 모멘텀 트레이더는 단기 투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구경제가 가고 신경제가 오는 국면에서 커다란 모멘텀을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김학주의 투자 인사이트였습니다. 저는 잠시 후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CEO 초대석에서는 시그넷 EV를 만나봅니다. 오늘 말복이 지나면 이 더위도 끝이 날까요? 올여름 지겨운 더위에 덥다 덥다고 말은 해도 왜 더운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구의 온도를 올리는 이유는 많지만 그중 자동차가 주범으로 지목이 되고 있죠.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로 하는 파리 협정이 2015년 채택되면서 탄소 배출량이 제로인 전기자동차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의 기업 시그넷 EV는 전기차의 충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그넷 EV는 상용화를 위한 전기차용 급속 충전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 충전기는 하나의 충전기로 전기차 두 대를 동시에 충전하면서 출력량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 효율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초고속 충전기는 분당 20마일을 운행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하는데요. 현재 사용되고 있는 50kW급 급속 충전기보다 무려 7배 빠른 속도로 안정된 초고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시그넷 EV의 이런 기술력과 안정성은 글로벌 전기차 충전기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폭스바겐이 향후 10년간 2조 원을 들여 미국 전역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나섰는데요. 바로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라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를 위해서 작년부터 전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충전기 제조사와 또 충전소 네트워크 운영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시그넷 EV는 아시아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충전기 공급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번 미국 프로젝트 참여로 시그넷 EV가 추가로 확보하는 매출은 약 3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또 본격적인 납품이 이루어지면 시그넷 EV의 기업 가치는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황호철 대표는 향후 연 40% 이상의 고속성장 달성을 확신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시그넷 EV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황호철 대표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요즘에 그 전기차로의 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풀어야 될 숙제는 역시 2차전지 관련 이슈들이죠. 먼저 2차전지의 용량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 소재들에 관한 연구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의 과제가 충전 시간을 줄이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충전기 시장에서 오늘은 이 ABB와 함께 세계 시장을 석권해 나가고 있는 시그넷 EV의 황호철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일단 그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 말씀을 좀 해주셨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그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셨는데 네. 실제 뭐 선정이 됐나요? 이미 선정이 됐고요. 올 2월 달부터 선정을 시작해서 현재는 설치가 완료된 것도 있고 네. 또 이미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라는 그 프로젝트에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는 향후 9년 동안 네. 이제 실행이 되고요. 총 네 사이클로 움직이고 네 번에 걸쳐서 이제 충전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총 규모는 20억 불 규모에서 네, 우리 돈으로 2조 예, 원 정도 되는 예, 거죠? 2조 네. 원 정도 되죠. 예, 인프라 투자를 하는 거고요. 네네. 주로 이제 고속도로 그리고 미국의 중부 지역 예. 그 좀 인구가 밀집되지 않는 그런 네. 지역에 많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원래 폭스바겐이 연비 조작하다 걸려가지고 벌금 낸 거를 재원으로 해서 미국 정부가 이제 그 충전 인프라를 까는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그 우리가 장차 2조 원이 한 뭐 향후 10년간에 걸쳐서 쭉 이제 그 수주가 나올 텐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몇 퍼센트 정도의 쉐어를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시청자분들의 관심사일 것 같은데요. 그건 이제 우리가 매우 열심히 하면 많이 발주받을 거고 네. 또 실수가 있으면 조금 덜 네. 받을 수 있고요. 근데 현재 상황은 4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네. 현재 2개 업체가 주로 설치를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제일 먼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지금 주요 참여자는 그 ABB 글로벌 네. 기업이죠. 예,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예, 예. 얘기해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근데 좀 최근에 관심 있었던 거는 미국만 이런 게 아니라 유럽도 뭐 아이오니티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충전 인프라를 유럽 전역에 까는 거죠. 좀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유럽도 유럽 전체 유럽연합을 통해서 그 유럽 전역에 그 충전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지 전기차가 네. 많이 판매가 되고 소비자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이제 주로 자동차사 위주로 그러니까 폭스바겐, 다이머러 벤츠, 아우디, 포세 그리고 네. 미국의 포드까지 합세해서 네. 이 각자 자본 출자를 해서 아이오니티라는 SPC를 만들어서 네. 충전 인프라를 2년에 걸쳐서 네. 그러니까 2021년까지 네. 총 400개소의 충전 스테이션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앞서 우리가 언급한 그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조 원 가까이 10년간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네. 이 아이오니티 같은 건 유럽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지금 그거보다 좀 약간 단기적으로만 일단 정해놨죠. 이 투자 규모가 한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 발표된 사항은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없고요. 네. 하여튼 일단 400개 스테이션이니까 스테이션당 한 10억에서 15억 네. 정도. 그럼 한 4천억 되는 거죠? 네, 4천억에서 한 6천억 정도. 네, 네. 2년 동안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근데 이제 이 IoT 같은 경우도 상당히 커다란 프로젝트인데 시그넷 EV가 여기서 이제 그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될지 이 부분도 한번 좀 진단해 주실 수 있습니까? 뭐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 뭐 참여할 네. 것이다 말 것이다 단언할 수는 없는 그렇죠. 문제지만 네. 일단은 그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또한 네. 350kW 이상을 세계적으로 구현해서 상용화한 회사가 아직까지는 2개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만큼 그 우세하다. 아 그렇죠. 그거 보는 네. 겁니다.
그 트랙 레코드라는 게 워낙 중요하니까 네. 우리가 이제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뭐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네. 사실 충전기를 만드는 입장에서 볼 때 지금 테슬라가 이 양 측면에서는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근데 네. 테슬라가 왜 자체 물량만 소화하고 뭐 다른 쪽에는 참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혹시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충전 표준이 네. 충전 표준 및 커넥터 자체가 다른 차대모나 아니면 CCS하고 CCS 표준하고 완전히 틀리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차가 충전할 수 없고 또한 뭐 그 테슬라 자체는 그 자기 그 일은 자기가 직접 한다. 네. 그런 개념으로 네. 자동차 판매도 직접 하고 네. 충전 인프라도 직접 구축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쪽에 포커스는 안 하고 네. 뭐 다른 쪽에 관심이 있는 네. 분들이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다른 충전 인프라 사업에는 관심이 없는 네.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네. 혹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미국하고 유럽을 얘기했는데 일본을 비롯해서 다른 시장도 이런 충전기 사업에 관심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전부 다 주시하고 있고요. 네. 이제 가장 주시하고 있는 게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가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는 걸 주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 유럽의 아이오니티가 어떤 스펙으로 시작이 되느냐를 또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네. 이제 일본이나 아니면 뭐 하다못해 사우디아라비아 주차도 예. 그걸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예, 예. 거기에 따라서 아마 그 스펙에 맞춰서 가게 예. 될 것입니다. 예.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 전 회사에 우리 시그넷 EV 제품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그건 이제 뭐 전 회사라기보다 전 전기 자동차를 제조하는 회사, 네. 자동차 회사에 네. 이제 저희 제품이 현재 들어가고 있고요. 네. 이제 그래서 아직 양은 일본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네. 앞으로 내년 정도부터는 일본이 수요가 많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이제 일본이 워낙 그 자동차 회사가 까다로워서 일본 자체 제품들만 많이 쓴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렇진 않습니까? 초기에 전기자동차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네. 그 일본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했었고 또 네. 미국까지 진출했었는데 네. 결국은 그 끝까지 그 레이싱을 못하고 네. 현재는 일본 내에만 네. 하고 있고요. 특히 네. 그 한 150kW 이상은 아예 하질 않고 있습니다. 일본 네. 업체들은.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업체들이 꽤 잘하는 애들인데 걔네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도태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한국이란 나라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인력, 핵심 인력 같은 경우도 문제가 그렇죠. 있을 것 네. 같고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 차별성을 만드는 그 배경을 한번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기 자동차 시대가 되기 전까지는 이 우리 저희 학문 분야가 전력 전자 분야인데 그렇죠. 이 전력 전자 분야의 그 논문이 세계적으로 그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거의 많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네. 주로 이제 한국이나 이스라엘 네. 같은 데 주로 많이 나왔고 네. 한국에서도 대학으로 보면 포항공대 네. 그리고 이제 카이스트 네. 한양대학교 정도에서 주로 네. 논문이 나왔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이 전력전자공학은 조금 실험도 많이 해야 되고 네. 다른 전자공학에 비해서 네. 좀 3D. 3D다라고 예. 사람들이 생각하고 학생들이 생각하고 예. 전공들을 많이 안 하고 예. 그랬었어요. 예. 근데 그걸 참고 우리 학생들이 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할 수 있는 예. 어떤 인재들이 우리는 예. 풀이 있다. 예. 뭐 이렇게 이것도 굉장히 그 교수님들도 그런 풀이 있으니까 학생이 예. 생긴 거고. 예. 그러니까 틈새 시장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자라날 수 있는 분야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예. 예, 일단 그리고 이제 이런 해외 매출, 그러니까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가 드디어 이제 매출을 잡히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뭐 한 지금 이 수주 잔고가 한 28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수익성이 어떤지가 좀 시청자분들은 관심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처음에 수주할 때는 목표 수익률 25%로 해서 네. 시작이 됐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원가 절감이나 뭐 부품값이 네. 좀 내리고 네. 그런 바람에 한 30% 정도 올해 네. 마진율이 생길 걸로 예. 봅니다. 사실 뭐 지금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좀 약간 팍팍한데요. 근데 이제 해외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네요. 작년에 사실 이런 해외 매출이 거의 없었죠. 그렇죠. 작년엔 거의 국내 매출이었고, 네, 예,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그 시그넷 EV가 돈을 좀 벌어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어떻게 수익성에서 이륙하는
그런 첫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도 사실 지금 초기는 매출이 지금 얼마 안 나오고 앞으로 점점 늘어날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이제 캐시플로우도 상당히 좋아질 거고 예. 이제 좀 회사가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뭐 이렇게 가다 보면 상장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글쎄 뭐 코넥스에 저희는 거래가 되고 코넥스는 있죠. 코넥스는 상장이 돼 있지만 예, 예. 이제 코스닥이 올라가는 게 한 뭐 내년 말 정도 저희 예. 보고 목표로 또 내부 관리 시스템이라는 걸 잘 해야 네.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하나하나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현재 그 충전기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을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소재하고도 관련이 있을 테니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런 어떤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를 조금만 설명해 주시죠. 네, 현재 그 충전기는 지금까지 저번에 제가 여기 이 자리에 나왔을 때 뭐 350kW 네. 그게 뭐 대단한 기술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350kW에서 500kW까지 350kW 충전기로 500kW까지 부스팅하는 네. 그런 파워스를 부스팅해서 충전을 할 수 있는 네. 충전기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도 마찬가지고 네. 아이오닉스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하드웨어 쪽으로 그걸 견딜 수 있는 어떤 전자적인 설계가 필요하고요. 네. 또 신뢰성 확보가 돼야 되고. 네.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어떤 하드웨어에 대한 기술이고, 네. 근데 이제 점점점 더 이제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나 아이오니티 프로젝트로 가면서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거, 네. 그러니까 HMI 쪽이나 이런 네. 쪽에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네. 이제 돼가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일례로 들어서 그 뭐 백엔드 쪽으로는 뭐 서버와의 통신 관계, 네. 그리고 시큐리티 문제, 네. 또 프론트엔드 쪽으로는 이제 사람이 손쉽게 조작하고 네.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모든 지불 수단을 다 활용해서 그 페이먼트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쪽으로 해서 어떤 소비자의 편의성을 네. 강조하는 그런 네. 분야로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드웨어라는 것이 어떻게 이제 전압을 높여서 빨리 충전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알고리즘을 만드는 건데 거기는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좀 이 디지털 측면이 좀 강한 것 같고요. 뭐 기술이 아주 저기 딱딱한 부분이죠. 근데 이 소프트웨어가 이제 새로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사람이 충전을 할 때 얼마나 그 기계하고 호환이 잘 되느냐, 그러니까 휴먼 인터페이스가 얼마나 잘 되는가 하는 네. 것도 있고, 그 충전기가 이제 약간 좀 센트럴 네트워크하고 어떻게 잘 교신이 되는가, 뭐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보안 같고요. 보안 문제가 많이 그렇죠. 있고, 이제 보안도 네, 좀 문제가 되는 것 네.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이건 아날로그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해봐야 아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새로운 그런 이 지적 재산이 좀 쌓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차별성을 또 만드는 하나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더 큰 그 허들이 되는 거죠. 예, 예.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예. 예. 그러니까 처음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예. 하드웨어만 보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나 아이오니티에 들어가서 시장을 선점하는 것만큼 이러한 어떤 노하우가 쌓여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우려하는 게 이 고속 충전 시 배터리 수명이 좀 짧아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고속 충전을 하면 배터리가 당연히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 그건 맞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그걸 자동차 회사에서 그 배터리를 가지고 자동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네.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손실이 나지 않게 그렇게 그 설계를 해서 개발해서 생산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그런 차를 자동차 업체가 출시했다는 그렇죠. 얘기는 예. 다 감안해서 벌써 디자인을 한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충전기 시장이 이제 본격화 됐을 때 이제 진입 장벽이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은 사실 초기니까 뭐 그냥 틈새로 남아 있는데 혹시 뭐 자동차 업체들이 아, 요거 이제 좀 떡이 되니까 내가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달라질 가능성은 없는지 그것도 한번 좀 진단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뭐 국내 이런 예를 방송에 들어서 될 일은 이제 모르겠지만 예, 예. 현대자동차가 현대오일뱅크 이름은 비슷하지만 네, 네. 같은 그룹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를 만들고 예. 주유소나 그 정유 회사는 그 지금도 휘발유를 만들고 주유 그 인프라 사업을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전기자동차도 전기자동 제조 회사는 전기차를
좋은 전기차를 계속 만들어 나갈 것이고 네네. 충전 인프라에서는 어떤 사회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서 그걸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화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앞으로.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뭐 말씀하신 거는 사업 자체가 완전히 좀 다르다 뭐 이런 얘기인데 결국 앞에서도 이제 그 차별화 포인트를 좀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자동차 업체도 이제 자기가 뭐 쉽게 할 수 있는 거라면 하는데 너무나 아날로그 성격이 많으면은 자기가 좀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네. 아웃소싱을 하는 건데 이것도 충전기도 약간 좀 그런 쪽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네, 기술적으로도 네. 그런 면이 좀 있고요. 또 네. 비즈니스 전개를 하는 데 있어서도 성격 자체가 사업화의 어떤 성격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네. 오히려 충전 인프라 사업은 그, 네. 그런 자동차 제조회사라기보다는 네. 보다는 어쩌면 건설회사나 네. 자산운용사 같은 데서 예.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같이 예. 저희 같은 회사들하고 같이. 예. 예. 지금 사실 그 기술 표준을 정하는 게 자동차 회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뭐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나 아니면 아이오니티 뭐 이런 데서 단체에서 이제 표준을 정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사실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먼저 시장을 끌고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훨씬 더 좀 약간 유리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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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이제 그 이 지금 이 충전기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충전소를 운영할 그런 계획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기를 좀 이렇게 보급하겠다 이런 꿈을 갖고 계신데요. 이제 그 마이크로 그리드 스테이션이라고 그러죠. 네. 이런 것들도 지금 조금씩 운영하시는 것 같고 네. 이런 장기 비전에 대해서 조금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희 회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최고의 충전기를 만드는 제조회사를 네. 지금까지 추구해왔고요. 그러면서 네. 현재는 이제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나 아이오니티를 향하면서 어떤 충전 스테이션, 약간의 플랜트 쪽을 네. 이제 가게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그 또 그런 아이오니티나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 같은 대전력을 쓰는 스테이션을 하다 보니까 네. 이 그 대전력을 전부 다 그리드에서 흡수해서 그 스테이션을 만들기는 어려운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신재생 에너지나 네. 재활용 에너지 네. 이런 쪽을 활용해서 그 어떤 마이크로 그리드 스테이션을 네. 구성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 제주도에 두 군데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그 남는 데이터 운영 데이터를 가지고 네. 이제 세계 시장으로 나가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약간 그 전기를 사서 이제 파는 네. 약간 좀 이렇게 브로커리지의 형태를 갖추는 건데요. 거기서 이제 그 또 노하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좀 싸게 살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이제 지금까지는 어떤 제조에 대한 기술적인 노하우 네. 그런 것보다는 어떤 운영에 따른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고 거기에 따른 네. 노하우가 앞으로 생겨서 네. 네. 결국은 충전 인프라 운영 회사가 돼야 된다 네. 이렇게 저희는 보는 겁니다. 근데 국내는 사실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의 스탠스를 보더라도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지 않거든요. 결국 해외에서 사업을 해야 되고 네.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규모가 큰 사업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해외 커다란 해외 파트너랑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큰 자본력이나 네. 어떤 글로벌 네트워크 있는 그런 회사들하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네. 이루어져야 되고요. 네. 예. 그래서 뭐 쉬운 얘기는 아니죠. 네. 방식은 뭐 특히 해외 같은 경우는 네.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싶은데 자본력이 없다든가 네. 기술력이 없는 나라 같은데 네. 어떤 차관이나 네. 이런 걸 동원해서 BTO 방식이나 BOT 방식 같은 걸 활용해서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추진하고 있는 파트너가 구체적으로 지금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까지 10년 정도 일본의 마루베니 상사와 같은 길을 걸어왔고요. 네, 네. 또 마루베니 상사는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 있고 자본력이 네. 있는 회사고 네. 또한 지금은 이제 약간의 프론트 엔지니어링 쪽도 네. 저 좀 가미돼야 될 것 같고 네. 또 이제 네트워크 서비스 네. SI 쪽 업체도 네. 이제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좀 초기 상태라서 상당히 좀 앞으로 꿈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재미있는 비즈니스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저희 프로그램 참여 방법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외 주식과 P2P 투자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검색창에서 와우스타를 검색하시면 저희 프로그램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홈페이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에 질문 남기셔도 좋고요. 전화 026766-0074로 직접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카카오톡 와우스타 P2P를 검색하고 친구 추가하신 뒤에 궁금한 점 무엇이든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5분 내지 10분 정도 소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전기차가 충전을 할 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 이미 충전된 전지를 교체하는 방식을 많이 생각했었는데 여기에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해서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기차를 충전할 때도 고속으로 해서 한 5분 내지 10분 정도만 소요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전기차 보급의 커다란 걸림돌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 충전기 초기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시그넷 EV 많은 주목 부탁드리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